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치즈 불고기를 만들 거예요. 소고기 등심을 불고기 가루로 준비합니다. 소주를 물에 희석시킨 물에 담궈 핏물을 뺀후 체에 받쳐 놓습니다.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간장 3스푼 반, 간장은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굴소스 2스푼, 맛술 3스푼, 마늘 1스푼, 꿀 3스푼, 꿀도 기호에 맞게 가감해 주세요. 후추 넣으시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양념장에 썰어놓은 양파 1개를 넣습니다. 핏물 뺀 고기도 넣은 후 골고루 무쳐주세요. 통에 담아 하루 정도 숙성시켰어요. 궁중팬에 불고기를 담습니다.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센 불에서 계속 볶으시면서 물기가 없어지면은 그릇에 담습니다. 불고기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립니다. 양껏 올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서 2분 정도 돌립니다. 2분 정도 돌린 후 꺼내보니 치즈가 잘 녹았어요. 위에 파슬리 가루를 뿌려내면은 맛있는 치즈 불고기 완성이에요. 저희 집은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큰아들만 조금 먹고요. 다들 치즈를 넣으면은 느끼하다고 잘안 먹어요. 그냥 치즈만 따로 가끔씩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빵에 같은 데 넣는 거는 잘 먹는데요. 이렇게 음식에다가 요즘 보면은 치즈를 다 올려서 먹는데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뭐 큰아들이 좋아하니까 불고기는 자주 해먹는 거라서 해놓은 거에다가 치즈를 올려서 해줬더니만 진짜 큰아들은 맛있다고 너무 잘 먹더라고요. 작은 아들이랑 저랑은 조금 먹고서는 느끼하다고 잘못 먹었어요. 그래도 맛이 없는 건 아닌데요. 무슨 맛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좋아할 맛, 치즈 불고기. 맛있게 해 드세요.